이게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덩치는 좋고 부자식 아들인데 골목에 나가기만 하면은 깡패한테 얻어맞고 나오는, 얻어맞고 들어오는 그런 애하고 조금 마찬가지예요. 어떠냐? 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철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대중 철이 안 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지. 어린 사람. 어린 사람. 이런 걸 유아인들 때한테 뜯어먹히는 살찐 돼지라고 그러거든요. 살찐 돼지.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려면 한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킨 적이 없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저렇게 가능해도 자기 힘으로 체제를 지키겠다. 자기 힘으로 체제를 지키겠다. 우리하고 훨씬 특이한 환경이 되겠다. 요것 때문에 망해야 될 북한이 지키고 있고, 이겨야 될 대한민국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적이지. 6.25 때도 김민군이 내려와서 우리가 서울을 약했어요. 미군이 오지 않았으면 7월 말에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북한군이. 미군 도움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었어요. 중공군이 내려올 때 내가 더 이야기대로 두루마니 포기했대요. 미군 나갔으면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공군과 북한군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 손을 쓸 수도 없는 사이에 미국 사람들끼리 공무선 공무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이 논의를 한 달 이상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승만 한국 국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그 범위 안에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50년 11월 말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걸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해가지고 자기 회고록에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만약 북진 통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진 통일을 했으면은 미군은 철수해서 이미 이겼다. 그러면 두만강, 압록강 우리 한국군이 지키는 한국군이 병력도 적고 무기도 얼마 없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만주로 물러났던 공산군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소련은 평화공사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한국에 있는 공산당이 직접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싸워야 되는데 한번 물러났던 미군이 또 병력을 보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아마도 우리가 지키기 어렵겠죠. 그런데 미군의 중공군이 쳐 데려왔다. 사람이 잘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공군의 남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지 모른다. 이 기회에 싸우시겠습니다. 이 기회에 싸우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 엉뚱한 이야기 나라가 지금 망할 기회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 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우리가 북진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11월 말에 중공대 중공해도 북진통이 했다. 중공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김일성은 어떻게 하느냐. 김일성은 민민군을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만주로. 만주에 제비라 기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군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합니다.
미국은 철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메가더가 트루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미국 공세에 성공하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미군을 고향에 보내겠다. 점령지역에 우리 미군을 두지 않겠다. 군대는 싸우는 게 목적인데 군인 보고 남아서 행정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딘 러스크 국공 담당 소관보가 메가더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한국군이 그 넓은 지역을 지킬 수 있겠느냐? 미군을 남겨가지고 충작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메가더가 딱 잘라버려요. 그것은 한국군한테 맡깁니다. 즉, 메가더의 계획은 국진 통일해서 딱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는 미국을 다 빼버립니다. 다 일본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한국군이 한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장비도 불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산을 지킵니까? 그러면 만들어 물러갔던 공산군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다시 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더 발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북진통일 다음에 한국이 격화될 가능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꽤 높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지킬 거냐 포기할 거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주 고민을 하는 사이에 이 중공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51년 1월 4일에는 싸우지도 않고 서울을 점령합니다. 서울을 그냥 내줘버립니다. 그래서 1.4부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은 점점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수원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수원 밑에까지. 1월 초에. 이때 미국은 어떻게 하면 이 중국하고 협상을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합니다. 휴전 협상. 전세가 딱 역전돼 버리니까 이제는 세명이고 뭐고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중국하고 협상을 하게 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휴전 협상을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영국하고 몇 개 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중국에 이런 제의를 합니다. 1월 중순, 1월 16일, 1월 16일, 1월 16일, 51년 1월 16일이라 어떤 제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현 위치에서 휴전합니다. 그때가 휴전 조건입니다. 현 위치에서 휴전합니다. 휴전한 다음에 정치회담을 합니다. 또 휴전을 회담한 다음에 대만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것을 중국에 제의를 해요. 여기에 미국도 동의를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현지에서 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원이 휴전선이 수원이 되는 거예요. 수원. 수원에서 저 동쪽으로 쪼면 어디 한 울진쯤 되는 울진. 수원 울진을 휴전선으로 하고 문제는. 중국이 이걸 중국이 받아들였으면 이 휴전 제안을 중국이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날아가버린 거죠. 서울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한강도 앞에 앉혀버리는데 뭘로 바뀝니까? 그런데 미국은 고민이에요. 이 휴전 제의에 반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겠죠. 그런데 휴전을 만약 중국이 받아들이면 사실은 한국은 날아간다. 휴전 제의를 해놓고 미국은 제발 중국이 그걸 거부해 주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해 주기를. 이틀 있다가 중국을 딱 거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요새 중국 전사가 나옵니다. 그때 받았을 거 이릅니다.
그때는 모태총하고 팽팽해가 또 기군 반장이었고요. 이대로 밀고 내려가면 부산까지 간다고 봤어요. 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더 높여서요. 그걸로는 안 되고, 대만 포기하고, 대만 우리 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 우리가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걸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사이에, 그 전에 워커 중량이 교통사고 죽고, 매튜 비치웨이라는 사람이 군인 활동사인관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모든 고민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 비치웨이 장군이 모든 고민, 한국을 지킬 거냐, 포기할 거냐 하는 고민을 이 사람이 해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비치웨이 장군은 미국 장군 중에서 제일 성함 잘한 사람이 공수부대 사단장으로서 D-Day, 로마니 상륙작전때 자기가 직접 낙하산을 타고 내린 아주 맹장입니다. 당시에 육군 참모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부터 이 메가드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메가드의 학명, 영향 잘 안 듣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 사람이 팔문 사는 말이 딱 되고 나서 점검을 딱 해보니까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2단계로 북진을 합니다.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하니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중공군이 잘 무너지는 거예요.